추석이나 설 명절 기간에 국내외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. 올해 추석은 대체 휴무일까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휴일이 더 길어져 여행 관련 상품이 동이날 정도라고 합니다.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 중구의 한 여행사를 찾은 직장인 백영희 씨.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꼼꼼히 알아봅니다. 이번 여행을 위해 여름 휴가도 미뤘습니다. 일단은 휴가를 뭐 나눠서 썼는데 10일, 12일 연달아서 이번에 뭐 대체 휴일까지 추석 연휴가 길어서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중국 쪽 여행 계획하고 있는데 이처럼 추석 때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의 문과 빗발치자 여행업계는 모처럼 활기를 띠면서 예약 실적도 90%를 넘었습니다. 유럽 여행이라든지 호주, 뉴질랜드, 남북섬, 미국 그다음에 그 그리스, 터키까지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이 다 된 상태고 전화문의와도 우리가 더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일부 유럽행 항공은 예약률이 99%에 달하고 제주행 항공권은 이미 동났습니다. 일부 좌석을 제외하고는 예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. 반대로 제주에서 대구로 돌아오시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예약률은 거의 예약률이 100%인 상황입니다.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면 5일, 게다가 휴가를 이틀 쓰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어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는 겁니다. 7, 8월 성수기보다 여행 비용이 저렴한 것도 추석 연휴 여행객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양관입니다.